그 아뜰리에 마담 초콜라에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뜰리에 마담 초콜라의 마담 초콜라 김혜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공방에서 핑클라스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플로 컵케이크 한번 같이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초코머핀 하나와 그다음에 레몬머핀 하나로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컵케이크 위에 올라가는 꽃이나 선인장은 버터크림으로 만드는데 저희 버터크림 레시피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봉긋한 부분들이 있어서 꽃을 짜기에는 이 봉긋한 부분들을 좀 없애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 윗부분만 이렇게 자르셔서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밑판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잘하는데? 진짜 잘하는데? 그리고 이제는 얘가 약간 펼쳐지는 느낌이 나려면 네, 이렇게 기둥을 좀 튼튼히 한 다음에 여기 봉오리 짜주시고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살짝 감아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짜주시면 돼요. 조금 더 기둥이 좀 튼튼해야지 쓰러지지 않으니까 그 옆에 저처럼 옆에 돌려주면서 이 정도 된 모양에 아까처럼 살짝 가볍게 짜주고 치고 되게 잘하는 거예요. 진짜 원래 꿈 모양 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손에 힘 조절이 안 돼. 예쁩니다. 되게 예쁜데요, 그래도 진짜 꽃 그 그림 같아. 네, 이거 너무 잘 만드셨어요. 이게 제가 만든 거고 이거 슐리씨 만든 건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진짜. 잘하셨습니다. 오늘 보자. 아뜰리에 마담 초콜라로 오세요. 오세요.